안녕하세요. 헬로테 딩뜨개입니다. 네, 이제 카라 완성 다 했어요. 이렇게 한번 빨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선명하게 잘 보였음 싶은데 어둡게 보이네요. 이게 선명한 스카이블루예요. 근데 지금 제 손도 보다시피 색상이 밤에 형광등 불빛이 하니까 요런 느낌이 되네요. 예, 근데 지금 보이는 요 스카이블루, 그냥 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색이에요. 예쁜 하늘색. 네. 카라가 요렇게 깔끔하게, 코마늘로 떴지만 끝이 깔끔하죠? 예, 어설픔이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 카라 마무리하는 법. 예, 버튼은 제가 이무이로 달았고요. 이거는 싸개 단추가 집에 있어서 자가드 싸개 단추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옷걸이에 걸쳐 놨을 때는 아래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입었을 때는 볼륨감 있게, 가슴 부위에서는 볼륨감 있게 요렇게 살아나고요. 예, 어깨 부분에서는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허리선에서 끝나도 되는데, 저는 더 길게 해서 원피스 형태로 작업을 끝냈습니다. 예, 그리고 원피스 형태에서 끝단은 요렇게 레이스처럼, 물결 무늬 레이스를 넣었어요. 어렵지 않았고요. 예, 원하시는 키에 맞춰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뚝 떨어지죠. 예, 신축성은 요렇게 있습니다. 예, 예쁘게 잘 됐고요. 예, 5호에서 77 능히 입으실 수 있고요. 5호 25도는 너무 예쁠 것 같고요. 77은 뭘 입어도 예, 그냥 예쁘죠. 이거 예쁘더라고요. 제가 77을 입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입고 싶지는 못하고 있고, 예, 옷은 덥지 않습니다. 제가 예, 영상을 입고 찍기에는 예, 자세하게 보여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예, 여름실이 덥지 않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내보일 수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인 패턴이에요. 시원합니다. 안에는 요렇게, 예, 다른 별도의 속옷을 입고 입어야 돼요. 보시다시피 패턴이, 예, 구멍이 뽕뽕 뚫려가지고요. 예, 요렇습니다. 꼭 속옷을 입기 바라십니다. 하얀색 속옷도 괜찮은데 저는 쿠팡에서 요런 패턴의 그 속옷이 있길래 얼른 구매했어요. 저렴하더라고요. 예. 근데 좀더 적당한 게 있으면 바꾸고 싶어요. 네, 요렇게 작업했고요. 드디어 마지막 파트, 카라 파트 올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쁜 작품 만드세요. 네, 목둘레를 이제 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이렇게 실을 챙겨서 목둘레는 코바늘을 이용할 거예요. 코바늘은 2.0 2mm짜리 코바늘을 이용하겠습니다. 좀 작아 보이죠? 4mm 대바늘 이용하던 그 땀수에 비하면 작은데, 이게 지금 현재 딱 맞습니다. 더 컸던 그 4mm짜리로도 해보고 다른 걸 해봤는데 저는 이게 딱 맞더라고요. 만약에 목둘레가 답답하시다. 이게 셔츠에는 이게 딱 맞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분은 목둘레가 좀큰걸 원하신다 하시면 요거를 한 단계 위로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2mm가 현재 지금 패턴의 영상 속에 보여지는 것과 똑같이, 예, 딱 맞는 단정한 셔츠 목둘레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예, 실을 챙기시고요. 끝지점에서 처음 단은 이렇게 끝에서부터 1대1로 코를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에 돌아왔을 때는 이 버튼이 있는 요 위에서 끝냅니다. 그렇게 해야 양쪽이 단추를
닫았을 때 여기와 여기가 딱 요렇게 맞아서 편합니다. 첫 단은 다 같이 호스를 잡아서 짱짱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에서부터서는 여기에서 단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끝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코 때문에 다 떠놓고 예, 풀수 있어요. 여기 엣지, 요 모서리에서 코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고 예, 코바늘 내서 요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첫 코는 조금 빡빡할 수 있어요. 왜냐면 끝 엣지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한 코를 잡아주시고 예, 쭉 1대1로 코를 잡아줍니다. 1대1로 코를 쭉 잡아주십니다. 예, 당연히 버튼단은 코가 6코를 잡았었기 때문에 6코가 되겠죠. 그렇지만 두 번째 단에서 올 때는 이 버튼단 부분은 3코를 빼고 3코만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단추를 잠궜을 때 앞부분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대1로 코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아졌죠? 예. 짱짱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시면서 집어넣어도 되는데 지금 깜빡했네요. 다음 단에서 떠올 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뭐 실정리할 때 하셔도 되고요. 코바늘을 이용해서. 네, 하시면서 하셔도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 부분에서 예, 첫 코만 빼고 예, 요렇게 하고 이 실을 요 위로 요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한 코를 뜨고 이 위에서 하면 이 코가 이 안에 숨어져요. 또 이렇게 뜨고 이 코를 위에다 놓고 또 아래에서 뜨고 한 코를 떠주시면 예, 이 안으로 숨어져서 깔끔하게 실정리까지 되면서 또 여기도 심지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더 단단함이 있게 되죠. 네, 그러면 코를 잘 찾아서 코 찾는 건 처음에 좀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좌우가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면 1대1로 코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실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쭉 1대1로 잡고 되돌아와서 여기에서 3코만 잡아주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쭉 떠서 코 잡고 요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다시 한번 이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편 끝에도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도 역시 6코만 잡으시면 돼요. 이미 한 코를 잡았고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여기서부터 잡겠습니다. 이렇게 꼭 1대1로 코를 잡아줍니다. 그렇게 해야만 네, 됩니다. 네, 1대1로 코를 잡아주시고, 예, 끝에 엣지 모서리를 꼭 제대로 잡아주셔야만 끝에 꼭 이렇게 제대로 잡아주셔야만 예, 형태가 제대로 잡힙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역시 한코 잡아주시고 돌려줍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여기 끝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끝에서 계속 가야 되는데 여기 첫 코, 떴던 이 코에서 한 코를 떠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각이 딱 제대로 지죠.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당연히 끝까지 안 가고 예, 3코를 건너뛴 요 자리까지 오게 될 겁니다. 요 자리까지. 그래서
여기는 더 뜨지 않을 거예요. 단추구멍, 단추가 달리고 위에 부분은 안 하고 절반만 뜰 거예요. 예, 이 영상도 이어서 보여드리니까 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쭉 떠서 쭉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떠오고 있죠. 이렇게 안쪽 편에서도 역시 코바늘로 쭉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 코를 잘 찾아야겠죠. 1대1로 뜨고 있으니까요. 네. 이번에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게 되면은 안 되죠. 예, 그래서 세 코 끝에서 하나, 둘, 예, 다시 하나, 둘, 세 코를 제외하고 뜰 거예요. 세 코를 제외하고 까지만 뜹니다. 단단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바늘을 떴고요. 하나, 둘, 세 코를 제외하고 바늘이 단추구멍이 있는 그 네, 이렇게 마지막 두 세 개까지 하고 반대편 쪽 떠줍니다. 가라. 예, 이렇게 해서 단단해졌죠. 왔어요. 한번 센치를 재볼게요. 다시 한 코를 떠주시고 5cm가 됐어요. 그럼 이제 적당한 것 같아요. 예, 한번 더 단을 늘으니까요. 이쪽 편에서 요서리 부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특별히 더 어려울 게 없어요. 요서리가 또 하고 난 다음에 한 코 뜨고 작은 그 하나가 카라는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라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기억이 끝까지 돼야 이렇게 뜨신 후에 각이 딱 쳤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됐어요. 또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고 쭉 떠나가면 됩니다. 커트를 해서 이렇게 각이 딱 찌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코에서 잊지 않고 뜨고 마무리를 쭉 가면 더 이상 더 뜨지 각이 집니다. 예, 열실을 살짝 놓고 갔다 왔다 갔다 약 이제 반대로 8cm 뒤집어서 안쪽 면이 되겠지만 7cm를 보여지는 면이 보여지는 저한테는 면을 앞으로 놓고 너무 뜨겠습니다. 큰 끝에 모서리 것도, 예. 기역자로 니은자로 꺾어지는 7cm를 뜰 계획입니다. 바로 그 네. 본인이 원하시는 비움 카라 길이만큼 뜨시면 돼요. 8cm를 원하시면 8cm 아예 안 뜨시고 싶으면 뭐 차이나 카라처럼 아예 둥글게 한 코 떠주시는 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시원하죠. 1대1로 카라가 없어도 짜주고 지금 현재 많이 말려 있죠.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7cm를 쭉 왔다 갔다 왔다 갔죠. 예, 여기도 이렇게 세 코만 했죠. 당연히 여기서도 돌아오면 한 코를 떠주시고 1대1로 여기도 한 코씩 떠줍니다. 또 세 코만 뜨는 거예요. 1대1로 세 코까지만 뜨고 세 코는 비워두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뭐 다 네, 아시겠지만 이렇게 겹쳤을 때 보완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카라가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반대편으로 편안하게 꽃잎이 펼쳐져야 되는데 떠지게 됩니다. 지금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요새 코는 비워주고 네, 요새 코는 비워주고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리고 있죠. 네. 예, 쫙. 펼쳐져야 7cm 저는 7cm 여러분들은 본인의 사이즈에 맞춰서 저는 추천을 이 실로는 다 작업하고 일반적인 한국 못 입어요. 예, 아담한 형 보통 얼굴형은 세심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좀 얼굴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8cm 코를 뜨셔야 돼요. 네. 얼굴이 나는 자신 있어 조금에 이러시면 뭐 6.5cm 정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아예 난 답답해 예, 하시는 분들은 세심하게 영상을 이렇게 한 바퀴 코바늘로 마무리하시고 끝나셔도 돼요. 차이나 카라로 밸런스를 맞춰 해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하면 안 되겠죠. 예, 쭉 다 된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퉁불퉁해집니다. 딱 그 길이에 맞춰서 1대1로 코를 잡고 하시면 이렇게 단정하게 됩니다. 반대편 쪽 보면 확실히 울퉁불퉁하고 아니죠. 근데 방금 이런 작업을 하니까 깔끔해지죠. 네,
이렇게 1대1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네. 어떻게는 예, 그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예. 여정을 즐기는 겁니다. 한 코, 한 코 끝까지 떠주시고 난 다음에 네. 여기 끝 모서리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길다 싶으면 예, 살짝만 남겨두시고 커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예, 코바늘은 여유실이 많이 필요 없어요. 잘 안 풀어지거든요. 예, 매듭을 저버린 거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안심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만 남겨두고 당겼습니다. 얘는 지금 울는데 얘는 반듯하죠. 반대편 작업되지 않는 데는 울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작업이 꼭 필요한 겁니다. 네, 반대편 또 기억으로 꺾어서 계속 작업하겠습니다. 한 코를 잡아주고 우선은 한 코를 떠주고 방금 떴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떠줍니다. 아주 잘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여유실을 그 실 정리해야 될 그 실을 요 실과 실 사이 손가락으로 방금 했던 그 모서리 부분을 조금 형틀을 요렇게 잡아줍니다. 예, 딱 각을 잡아주면은 이게 예, 뜨면서 잡아주면 훨씬 더 잘 잡히더라고요. 후에 잡히는 것보다 바로바로 잡혀주면 훨씬 그 작은 차이가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잡아줬으면 이제 실 정리까지 해가면서 코를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떠주시면은 실이 숨겨져요. 그리고 그 자리는 또 심지가 들어가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게 있습니다. 예, 쭉 보여드릴게요. 감춰졌죠? 네. 또 실을 넣고 떠줍니다. 끝까지 속으로 집어넣고 잘 정리해가면서 실을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어디로도 그 여유실이 보이지 않지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울지 않죠? 뒤집어지지 않죠? 한 번 더 보완 작업을 할 건데요. 그 작업을 마치고 나면 훨씬 더 완벽하게 예쁜 깃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쭉 이제까지 떴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죠. 그냥 예, 짧은뜨기 하는 거예요. 쭉 짧은뜨기로 모서리까지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시작할 때 생겼던 그 여유실은 이제 정리를 안으로 집어넣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네, 아이, 조금 너무 야물게 떠가지고 그 실들이 예, 조금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할 때 또 깔끔해요.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 보이죠? 어디 갔는지 찾아야 될 정도죠.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끝까지 쭉 한 바퀴 돌아볼게요. 네, 끝까지 한 코씩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리는 작업이 반드시 펴지겠죠? 예. 얼굴을 받쳐주는 꽃잎이에요. 얼굴이 꽃이고, 이 꽃잎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예.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고요. 반대편 모서리 왔는데요. 반대편 모서리를 이렇게 한 코를 떠주고 나면 한 코 또 떠주시고 예, 깔끔하게 한 번 더 해서 떠주신 다음에 네, 여기 역시 각을 잘 잡아주셔야 되죠.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그냥 가볍게 만져주시면 돼요. 손톱으로 탁 각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역시 1대1로 코를 잡아줍니다. 네, 1대1로 좀 야물게, 너무 느슨느슨하게 해서 그 코만 따로 놀게 되면은 우는 수가 있어요. 울지 않도록 1대1로 코를 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이 단정하게 정리가 됩니다. 1대1로 코를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뜨개라는 것은 그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어느 경우는 욕심에 욕심이 앞서서 예, 막 마음은 벌써 뭐 입고 있어요. 입고 그냥 예 있는데 아 그렇게 된 게 많이 펴졌죠. 예, 울던 게 접혀지던 게 펴졌죠. 한 번 더 보완 작업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완벽하게 꽃잎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예 작업할 겁니다. 지금 이것은 1차 작업입니다. 이렇게 코를 한 코씩 짧은 뜨기 하면서 끝단을 깔끔하게 모서리를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에 이렇게 떠주시고 예, 여기서는 빼뜨기로 할게요. 여의코를 짧은 뜨기가 아니라 빼뜨기로 빼버릴게요. 예, 빼버렸어요. 그러면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야무지게 잘 떨어졌죠? 각이 잘 잡혔습니다. 이제는 이 실을 뒤집어서 작업할 거예요. 반대로 떠 나갈 건데요. 겉면이고요. 안쪽 면이지만 카라가 보여지는 면입니다. 예, 그 위에 스티치를 넣을 거예요. 코바늘 스티치를 넣을 겁니다. 겉면으로 옷의 방향을 두시고요. 겉면이 될 카라 부분이 되게끔 두시고 이게 페이스예요. 얼굴이 될 부분이 보여지는 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자꾸 강조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떠야 할 코를 위쪽으로 두시고 예, 떠나갈 실을 아래쪽에 깃의 아래쪽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깃이 확실히 펴졌죠? 이 작업까지 하셔야만 깃이 제대로 펴집니다. 네, 이제 역시 똑같이 이 안쪽에 보여지는 스티치가 있죠? 구멍이 조금씩 바늘땀이 하나씩 보여지시죠? 네, 이 자리요. 이 자리로 한 코 한 코 떠나갈 겁니다. 네. 그럼 보시죠. 이 자리로 쭉 한 코씩 떠나갈 거예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보이실지 몰라도 이런 설명들을 보충으로 넣고 있습니다. 바늘을 이용해서 한 코, 예, 넣었습니다. 아래에서 실을 걸어주시고 잡아 끌어당긴 후에 빼뜨기, 기존에 걸려있는 코하고 빼뜨기 해주시고 아래는 살짝 당기고 위에는 느슨하게 했을 때 가장 예쁜 펼쳐지는 꽃잎이 됩니다. 실을 걸어주시고 방향 잘 봐주세요. 끌어올려서 빼뜨기. 윗면은 살짝 느슨, 아랫면은 살짝 당겨주시면
바깥으로 꽃잎이 펼쳐지게 됩니다. 카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스티치를 계속 넣고 있는데요. 계속 끝까지 이 방법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바늘을, 코바늘을 아래로 넣고 실을 걸어서 당겨서 빼뜨기. 예, 빼뜨기 하는 부분은 살짝, 예, 그냥 보통 장력이면 되고요. 아래쪽 장력은 살짝 당겨주시면 꽃잎이 바깥으로 펼쳐집니다. 카라가 바깥으로 펼쳐집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점점 끝 마무리가 이렇게 탄탄하게 잘 보여지고 있죠. 네. 그리고 스티치가 눈에 보여지는 이 면이 두 줄이 이렇게 나란히 테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져집니다. 그 작은 작업 하나가 사실 손이 가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그 작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 옷의 퀄리티가, 예, 좋은 높은 퀄리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마 못 봐주는 아마추어 작품이 되고, 예, 그 차이가 여기에서 나게 되죠. 네, 이제는 우리도 요 정도의 작품, 버블티 정도의 작품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면, 예, 요 정도 좀 기법을, 예, 이제 우리 함께 사용해야겠죠. 네, 깃이 정말 예뻐요. 자랑스러울 정도의, 예, 깃입니다. 만족도가 높은 깃입니다. 끝까지, 예, 모서리까지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진짜 더워요. 날씨 진짜 많이 덥고요. 이 영상을 찍는 날도 많이 덥네요.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깃이 펼쳐지고 있죠. 살짝 아래를 당기면 이 깃이 바깥으로 펼쳐집니다. 아직 현재 한쪽 면만 해서 완벽함을 보여지진 않지만 다 된 작품을 보시면은 너무나 예쁜 카라가 나왔다고 행복해 하실 겁니다. 네, 끝까지 실을 걸고 당겨서 빼뜨기. 그냥 빼주시면 돼요. 살짝 위에는 여유 있게, 아래는 살짝 나만 느낄 수 있는 살짝 당김 정도 하시면 돼요. 모서리까지 하시고요. 이제는 반대로 가시면 돼요. 네, 너무 예쁘게 잘 되고 있죠? 요렇게 깃이 딱 자리를 잡아줘요. 아직 한쪽이 안 된 상태라 그러는데, 예, 완전히 깃이 딱 자리를 잡고 펼쳐집니다. 네, 패턴의 모양은 요렇습니다.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완성도도 있고요. 여름에는 코바늘이 좋습니다. 예, 청량감도 보여주고요. 네, 그러면 끝까지 작업하고 영상 이어갈게요. 깔끔하죠? 두 줄 패턴 예쁘죠?
지금 끝까지 왔어요. 그래서 한 코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한 코는 반대로 할게요. 예, 여기서 한 코를 넣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예. 공식은 없는 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 코를 떴어요. 예, 마지막까지 한 코를 떠서 왔고요. 반대로 이제 반대로 여기에서 이 코를 당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로 코를 예, 안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코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코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정면에서는. 네, 이렇게 해서 코를 빼줄게요. 아이고, 숨겨놨던 코까지 같이 나왔네요. 뭐 다시 숨겨주면 되죠. 네, 이렇게 하고요. 살짝 당겨서 네, 살짝 당겨주면서 코를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감아서 이렇게 바짝 당기면서 끝을 한 2cm, 1.5cm 예, 하고 당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짝바짝 당기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실정리 해주시면 되죠. 이런 뭐 돗바늘을 이용해서 조금 보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네, 너무 야물게 했을 경우에는 한 코 한 코 이렇게 숨기게 집어넣기가 조금 수월치는 않아도 예, 그렇게 했을 때 예, 입었을 때 완성도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카라는 완성입니다. 저는 현재 카라가 어느 정도로 완성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7cm가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카라를 마무리하고 나면 스스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딱 카라가 안착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꽃잎처럼 펼쳐집니다. 카라가 완성이 됐죠. 네, 단추를 제대로 달고 모든 걸 제대로 됐을 때 또 영상 보여드릴게요. 단추를 달고 이렇게 펼쳐지면 됩니다. 꽃잎이죠? 이렇게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해도가 높게. 그렇게 하면 카라가 막 자기 멋대로 꼬였던 게 이렇게 이렇게 입었을 때 안착감 있게 딱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쭉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떠왔어요. 패턴을 넣어가면서 떠왔고요. 저는 무릎의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무릎의 중간. 저는 무릎을 덮고 싶거든요. 예, 무릎 위로 올라갔을 때는 뭔가 단정한 느낌이 안 드네요. 그래서 무릎을 덮는 길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길이로 예, 키가 크신 분이 긴 치마를 원하시면 더 많이 뜨셔야겠죠. 저 이 방법은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입어보시면서 중간중간 자신이 원하는 길이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저는 무릎을 덮는 길이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단을 할 건데 밑단 작업은 바늘을 바꿨습니다. 3.75로 이제까지 4.0으로 작업했는데 밑단에서는 조금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3.75 바늘로 바꿨고요. 예, 4cm 정도 메리아스 뜨기 할 겁니다. 겉뜨기로 뱅글뱅글 도는 거는 예, 겉뜨기로 뜨시면 되니까 겉뜨기 메리아스 뜨기로 4cm를 뜨시고 난 다음 작업 뭐 안뜨기 한번 넣으시고 다시 4cm 겉뜨기 뜨셔서 접으셔도 일반적인 방법인데 저는 방금 넣었던 이 방법을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으면 끝이 이렇게 예쁜 꽃무늬 밑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고 중간에 다시 비움단 합쳐서 뜨기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것도 영상 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겉뜨기 딴 4cm 뜨고 오겠습니다. 약 4cm 정도 밑단을 떴어요. 겉뜨기로. 통으로 떴기 때문에 겉뜨기지만 메리야스 뜨기죠. 이제부터서는 내가 원하는 길이를 다 뜨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접고 한번 한 겉뜨기를 한 단 더 뜰 거예요. 겹단으로. 그렇게 할 때 힘이 받쳐지고 아래로 툭 떨어지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안뜨기 한 단을 뜨고 다시 겉뜨기로 뜨게 되면 바늘을 접었을 때 잘 접혀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예쁜 방법을 선생님으로서 알려드려야겠지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번 감고 이제까지 했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이게 이렇게도 사용됩니다. 한번 감고 한 코 옮기고 예, 한 코를 떠줘서 겹쳐줍니다. 비움코 그리고 한번 겹쳐줬고 비움코 한번 겹쳐줬고 이제까지 똑같은 방법이에요.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제까지 했던 방법 정말 징글징글하게 이 패턴을 떴죠. 똑같은 방법인데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볼게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한번 감고 요 얼굴이 나오게끔 그리고 여기도 얼굴이 나오게끔 두 번째 코에서 뜬 다음에 두 코 얼굴이 겹치게끔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를 돌고 다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움고 그리고 겹쳐서 한 코로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서는 네, 이걸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이 같은 패턴이 이렇게도 된다는 게 이렇게 겉뜨기로 그냥 떠주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뜨면 이렇게 앞으로 이 단과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이 단 길 코스보다 한 코 정도 덜 뜨는 거예요. 이미 겉뜨기 떴던 코스보다 한 단 정도 덜 떠서 이걸 이렇게 겹칠 거예요.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이렇게 느낌이 나와요. 이제 겉뜨기를 쭉 뜨고 하면 끝에가 꽃잎처럼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아요. 이제 붙어서 겉뜨기 뜰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재밌죠? 예, 이 패턴이 굉장히 실용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면 밑단이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쁘죠? 네. 그냥 민자로 뜨고 싶으시다. 그러면 안뜨기 뜨시고 이렇게 쭉 뜨신 다음에 여기서 안뜨기 뜨시고 다시 겉뜨기 단으로 뜨시는데 요거보다 한 단 정도 덜 뜨시고 꿰매 주시면 되는데 꿰매는 것도 영상에 포함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저는 요렇게 했잖아요. 비움무늬 넣어가지고 그러면 느낌이 요렇게 나오게 돼요. 예쁘죠? 이걸 원치 않으신 분은 예, 안뜨기 한 단 넣으시고 겉뜨기로 뜨시면 돼요. 이걸 원하시는 분은 방금 같은 과정을 하시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쭉 겉뜨기로 뜬 다음에 꿰매는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겉뜨기를 여긴 10단을 떴고요. 그리고 비움코 무늬 한 단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9단을 떴습니다. 왜 이런 작업을 하느냐? 요렇게 요 부분을 접었을 때 끝이 요렇게 단정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늘 호스를 3.75로 줄였기 때문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므러드는 살짝 단정하게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됩니다. 이제부터서는 예, 요 단수링 제거할게요. 저는 제 편의를 위해서 단수링을 걸었는데 굳이 필요 없는 작업이었죠.
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안쪽에 겉뜨기장 뜬 것과 겉면에 겉뜨기장 뜬 것이 두 장을 같이 덮어서 꿰매주는 일을 할 거예요. 꿰매주는 일을 할 건데 약 저는 3m를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꿰매는 게 참 힘들겠죠. 기니까 우선 뒷면에서 앞면으로 바늘이 가겠습니다. 한 코 떠주시고요. 한 코 떠주셨으면 여기서도 예, 지금 쭉 보면 여기가 시작단이네요. 그럼 여기서도 요렇게 한 코를 요렇게 잡아서 빼주겠습니다. 처음은 실이 길어서 조금 그렇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 다 돼요. 그리고 방금 한 코 넣었던 여기에서 얼굴면 앞에서 안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또 해주시고요. 네, 해서 당겨주시고 살살살살 예, 당겨주시고 예. 여기서도 역시 이렇게 했던 코 예, 요렇게 해서 여기서 앞에서 예, 여기서 했죠? 여기 안에서 안과 안 코 살려서 요 코하고 같이 예, 떠주겠습니다. 요렇게 두 코를 마주보게 떠주겠습니다. 예, 실이 길어서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는데 처음은 좀 살살 얼레가면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시 여기서도 얼굴 내밀고 여기서도 뒤에서 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되게끔 해서 당겨주시고 하나하나 떠주시면 됩니다. 하고 여기서도 이 한 코하고 떴던 이 한 코를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한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떴을 때 이렇게 단정하게 앞뒷장이 붙게 돼요. 살짝 당겨주셔야 이 끝이 너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마무리가 깔끔하게 돼가고 있죠. 예, 요런 식으로 몇 코 더 보여드릴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이거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영상을 찍어야 될 정도인데 이렇게 영상 속에 다 넣다 보면 조금 영상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또 한 코가 나오죠. 여기서도 한 코를 이렇게